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14학번으로 재작년 2022년에 졸업한 경영학과 졸업생이자 지금 현재 대원광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전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관리입니다. 제가 쿠팡에서도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사 채용팀에 있으면서 여러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몸소 겪었습니다.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성적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내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내 활동도 마찬가지로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과 어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교환학생이라든지 뭔가 제2외국어를 복수 전공으로 한다든지 이런 교내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대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업 입사할 때 보여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교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교외 활동이라 하면 어떤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사활동,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 어떻게 이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업에 보여준다면 그런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쿠팡에서 인사 채용팀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도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인턴이기 때문에 뭔가 애사심 없이 그냥 내할 일만 하고 막 끝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인턴 생활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이게 내 회사다, 내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카타르로 교환학생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특성상 외국어를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 전공으로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상 외국어를 통한 수업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영어 회화 수업을 통해서 뭔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뭐 흥미도를 쌓을 수가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뭔가 토익을 고득점을 통해서 뭔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됐던 것이 학교 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입니다. 학교의 장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외국어대학교라는 학교의 특성상 외국인 학생이 많아서 뭔가 교류할 기회가 많다는 것과, 또 이를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학과의 장점은 경영학과라고 해서 뭔가 교환학생이나 뭔가 내가 해외로 갈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학과의 장점입니다. 글로컬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타르로 교환학생으로 갈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학과의 장점입니다.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직무 경험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사기업들은 공채가 없어지고 직무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해서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는지, 그 직무에 대한 커리어를 쌓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직무를 선택을 해서 회사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직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요즘 뭐 생성형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 취업 시장이 더 어려워진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취업 준비생이었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의지가 있다면 요즘은 이 직무별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뭔가 내가 사무직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게 뭐 인사팀이다 하면은 기업에서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를 뽑는 인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직무로 이 내 커리어를 개발시켜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인턴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 직무가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뭐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정규직 신입 채용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분도 연락 주셔도 되고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